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문제 행동 있는 애들 만나면 파국이에요. 파국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워낙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유기견 정말 키우기 힘든가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유기견 키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겁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한번 잘 보시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 강아지를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통계였어요. 그랬더니 1위가 배변 지증, 2위가 이사,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한 6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버리는 이유의 60%가 한 배변 지증 이사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 행동학을 시작하게 된 것도 문제 행동으로 버려져서 유기견이 되는 걸 막고 재입양이 안 됐을 때 안락사 당하는 거를 막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행동학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 행동학 공부를 할 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봉사도 해보고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선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방송에서 나왔던 아 유기견을 초보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말이며 그리고 이걸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강아지들이 유기견 보호소에 가게 되는 이유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서 좀 나열을 해보면 어떤 아이들이 유기견 보호소에 있을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버려진 개가 있겠죠. 버려진 개. 네, 버려진 우리 강아지들. 실제로 사람이 키우다 버린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으로는 사람이 일부러 버린 아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문제 행동이 있을 확률이 한 50에서 60%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거든요. 아주 상대적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문제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버려졌는데 문제 행동 때문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 또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누가 봐도 진짜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아이 아니면 아 이건 사실 크게 문제 행동이 아닌데 보호자가 문제 행동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버려진 아이들 중에 문제 행동이 전혀 없음에도 그냥 보호자의 단순 변심. 네, 우리나라 이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통계를 봤어요. 서울시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아니면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유기견들의 가장 많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한 살, 두 살. 이거는 이 아이들 중에서는 단순 변심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키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 별로 안 이뻐, 다른 더 이쁜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뭐 차 바꾸고 우리 가방 바꾸고 옷 바꾸듯이 단순 변심. 이런 아이들은 우선 문제 행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버려진 개 중에 신체적 건강 문제. 나 사람들이 제일 나빠. 아프면 그래도 내가 비싸서 치료를 못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고 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주지. 버리는 게 말이 되냐? 난 이 사람들이 제일 나빠. 이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서 두 번째로 길 잃은 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길 잃은 개. 이거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시골 쪽에 가면 이런 아이들 정말 많아요. 이 목줄이 왜 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풀려요. 많이 풀려요. 그래서 길을 잃어서 결국에 떠돌이 개가 되고 유기견 보호소로 들어가고 실제로 막 아파트에서도 아예 뭐 괜찮을 거야 막 여름에 문 열어놨다가 애들 나갔다가 집 못 찾고 개들이 다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 찾은 백구처럼 다 그럴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길 잃은 개들 중에서도 그냥 한번 보자고요. 얘네는 정확한 걸 모르니까 뭐 얘네들도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문제 행동이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 좀 많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구조된 아이들이에요. 구조는 보통 어디서 많이 될까요? 뭐 우리 식용견 농장, 그리고 뭐 불법 번식장 이런 데 있었던 아이들은 뭐가 안 좋, 우리 다 알듯이 되게 안쓰러운 아이들이잖아요.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은 데서 어린 나이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된 아이들도 문제 행동이 그냥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문제 행동이 없는 애, 그리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문제 행동이라는 게 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람이나 여러 이 사회 환경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애로 좀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조되거나 뭐 유기견 보호소로 들어온 아이들 중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아, 이게 어디에 가장 많냐면 저는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전국으로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에 가장 많냐면 시골이에요. 시골. 중성화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기견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시골계 중성화 이 사업을 해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성화를 안 했어요. 근데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조금 더 호르몬의 노예예요. 이거는 나의 본능이 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새끼가 생겨요. 근데 그 새끼가 보호자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우, 얘네 막 사료값도 많이 나와. 뭐야 이놈 새끼들 막 이러면서.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군산 유기견 보호소 갔을 때 많이 본 거예요. 그 새끼들 포대자루에 넣어서 논밭에 갖다 버려요. 막 쓰레기 봉투에 갖다 버리고.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보호자의 유형을 한번 찾아보면 돼요. 이거는 좀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첫 번째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보호자. 그냥 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참 좋은 말이지 표면적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아 나도 좋은 일 하고 싶다 하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된 보호자. 좋은 일은 하고 싶지만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자신감이 뿜뿜하는 사람. 아 저는 이런 분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 이게 내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구나,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구나 하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보호자.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된 보호자와 안 된 보호자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조합을 한번 해보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번이 준비 안 된 보호자. 이 사람들이 중요하죠. 준비 안 된 보호자가 버려진 개 중에 진짜 문제 행동 있는 아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만나면 파국일 가능성이 높죠. 진짜 많이 봅니다. 저는 진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파양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보호소에 있는 분들 맨날 울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준비 안 된 보호자가 문제 행동이라고 버려졌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사실 예전 키우던 보호자만 문제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우. 지금 보면 아까 문제 행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 만나면 잘 지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신체적 건강적 문제 있는 아이들 만나면 잘 지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보호자가 유기견 보호소에는 이렇게 많은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운이 좋아서 문제 행동이 없는 아이를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문제 행동 있는 애들 만나면 파국이에요. 파국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고 입양하셔야 됩니다. 많이 공부하고 입양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다 할 순 없으니까 그냥 이 얘기만 듣고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겁먹지 마세요. 제가 뒤에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강아지들의 행동은 기질과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줘서 이 기질과 합쳐져서 나오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기질이 보통 언제 나타날 것 같으세요? 아기 때부터 보일까요? 아기 때도 조금 보일 수는 있어요. 이 기질은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 컸을 때, 개충기 시기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보호자라고 한다면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새끼 강아지든 아니면 펫샵에서 데리고 오는 새끼 강아지든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질은 못 바꿉니다. 기질은 못 바꿔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 바꿀 수 없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아지를 키운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저도 나중에 느낀 건데 우선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 보세요. 봉사가 아니어도 돼요. 놀이봉사, 산책봉사 있어요. 유기견이랑 놀아주는 거예요. 이걸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랑 맞는 아이가 보입니다. 자,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나랑 안 맞는 문제행동이 있는 아이들을 조금 배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랑 맞는 아이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어때요? 이 아이들은 개충기 시기가 지났죠.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이 어느 정도 다 발현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새끼 강아지 키울 때보다 오히려 나중에 갑자기 예측 못하게 생기는 문제 행동들도 그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 행동이 없는 아이들을 잘 만나서 입양을 한다면 새끼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보다 그냥 막무가내로 좋은 일 하려고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장 좋은 반려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가 서로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강아지를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말한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서 유기견을 입양하셔서 행복한 반려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기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